안녕하십니까. 제 30대 부산 중고등학교 대형 동창회 회장을 맡게 된 진일계 김현진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부산 중고등학교 대형 동창회를 지켜오고 발전시켜 오신 고문역대 회장님들과 또 선후배 동문 여러분 모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총회를 끝내주신 김홍관 총회동창회장님과 모교 허기현 교장선생님, 그리고 전 홍주원 교장선생님, 또 아사히 합창단 감사합니다. 저도 아사히 합창단 1년이었습니다. 저는 성형외과 개업의사입니다. 의사란 직업은 상대적으로 좁은 공간에 있다 보니 사회활동과 사회경험이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전 9년간의 재경총동창회 부회장과 아사히 합창단 구공회, 간공회, 청조포럼 등에 참여하면서 여러 선배님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습니다. 또 좋은 사회 경험과 지도 및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훌륭한 후배들과 좋은 경험과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동창회 활동을 하면서 보고 느낀 점은 우리 선배님들은 후배들에게 무한한 조건 없는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는 정말 큰 자문과 도움들을 받았습니다. 그에 반해 저는 제가 선배님들로부터 받은 그 배려와 사랑을 후배들에게 얼마만큼이나 베풀고 있는가 반성해 봅니다. 후배 없는 선배의 슬픔을 아십니까? 이 말은 지금은 없어진 모교 목적음을 벽을 어루만지며 눈물을 글썽이던 일본인 선배들, 제가 1학년 3반이었는데 3반까지가 목적음이었죠. 그때 제가 우연히 봤습니다. 그때 저는 보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막강한 선배들과 훌륭한 후배들이 어우러져 있는 멋진 동창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리고 지금 시점은 우리 동창회가 후배 기수들로 원활히 연결되어 가야 되는 매우 중요한 몇 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역대 회장님들 모두 후배 세대 활성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들을 해오셨고 저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특히 저희 문경태 회장님이 시작한 수도권 대학생 장학금 제도를 잘 이어받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발전시켜 나가야 할 우리 동창회 장학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받아본 책들 참 훌륭한 연보들과 책인데요. 첫째, 1989년 4월 1일 창간되어 매월 발간되는 31년 된 수준 높은 청조인 잡지입니다. 매달 발간되는 청조인 같은 이 동창회 잡지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헌신적으로 봉사하시는 편집 위원님들께 이 자리에서 감사와 격려를 박수를 주십시오. 둘째, 1996년 12월부터 25년간 매달 개최되는 명 강사들의 청조 포럼입니다. 오늘 그 쭉 다 책을 만들어서 또 회장님께서 어렵게 만들어 오신 것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또한 다른 학교에서는 따라하지 못하는 부러움의 포럼입니다. 셋째, 많은 동문들이 골고루 다 참여한 10주년 된 100억 원의 부발입니다. 기금 운영에 신에 가까운 보수익을 내면서 운영하는 유명철 대장님과 운영위원님들께 또 감사드립니다. 또한 각기 동창회를 비롯하여 산악회, 골프회, 테니스회, 방구회, 합창단 등 여러 취미모임과 지역별 지역별 소모임 등이 더 활발해지도록 지원하여 내실 있는 동창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산 동창회와 모교와도 긴밀한 관계와 협조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훌륭한 사업과 행사를 잘 수행하여 대한민국의 명문 부산고등학교의 명예와 단합을 후배 기수들이 이어받는 다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랑스러운 부산중고등학교 재경동창회가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함께 갑시다. 그리고 이 동창회장은 제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자랑스러운 저희 26회 동기들이 같이 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오늘 많이 참석한 26회 친구들 테이블로 가서 같이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26회 동기분들께서 아주 많이 오셨다고 합니다. 네, 함께 열심히 협력해서 열심히 해달라는 뜻에서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퍼포먼스 잘하는데 저 정치력 있는데 잘 주목해라. 네, 대속적으로 부산고등학교 발전위원회 활동